여러분 혹시 페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알고 계신가요? 이미 제 채널에 전자기학 컨텐츠를 시청하신 여러분들이라면 그의 업적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페러데이는 기존의 전기화학을 통해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던 전기력이라고 하는 현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과학자로서 현대 전자기학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물리학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의 커다란 업적들 중 하나인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그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현대 전기 문명을 이끈 놀라운 과학자인 페러데이에 관해 전자기학 파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과학 후기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페러데이는 1791년 가난한 대장장이의 제임스 페러데이와 농부의 딸 마가렛 사이에서 4명의 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극도로 가난했던 그의 가정환경 때문에 13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생계를 돕기 위해 재본소의 견습생으로 일하게 됩니다. 실력이 좋고 사고가 개방적이었던 페러데이는 재본소의 일을 곧잘 습득하게 되었고 일이 끝나고 남는 시간에는 재본된 책들을 읽는 취미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중에는 1806년 제임 마르켓이 쓴 유명한 화학 입문서 화학의 대화가 들어있었죠. 이 책들은 페러데이로 하여금 과학, 특별히 전기화학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커다란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작 와츠의 생각의 발전이라는 책을 통해 글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노트 정리를 하는 것,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이 생각을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책을 통해 공부한 전기화학적 지식을 동료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학 커뮤니케이팅 능력은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1812년 페러데이의 나이가 겨우 21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리한 전기화학적 지식이 담긴 재본서는 무려 4권씩이나 되었습니다. 재본소장은 자신의 직원 중 젊은 과학자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이 책들을 고객들에게 자랑처럼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페러데이의 열정에 감복했던 걸까요?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러한 고객들 중 한 사람이 깊은 감명을 받으며 당시 왕립연구소 인기 강사이자 전기화학으로 유명했던 과학자 험프리 데이비에게 이 책을 소개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데이비와 페러데이의 인연이 시작되게 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비는 삼염화질소 실험을 하다가 눈에 커다란 부상을 입게 되고 본인의 치료기간 동안 자신의 실험을 기록해줄 조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수직에 젊은 페러데이가 발탁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실험실에서 페러데이는 그를 믿어주었던 실험 보조 교수의 도움을 통해 자신이 여태껏 가난 때문에 이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전기학적, 자기학적 실험을 이해하게 되면서 전기적 현상과 자기적 현상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전자기 유도라는 전기의 힘을 이용해 자기의 힘을 그리고 동력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페러데이의 이러한 업적은 현대 전기 문명의 핵심 원리로서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려깊고 검소한 성품 때문이었을까요? 수많은 전기 실험 장치의 발명과 전자기 유도라는 대단한 발견을 일으켜냈으면 이에 관한 특허를 출원할 만한데 페러데이는 이러한 특허권에 관한 제의를 전부 거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왕립학회의 회장직, 왕실을 수여하는 기사자기 또한 거절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과학이란 무엇이었는지 그의 이러한 검소한 태도를 통해서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포기할 각오로 일에 임하고 명예를 주겠다는 손길을 철저히 거부했던 그였지만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강연의 장 페러데이는 과학 대중 강연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실험 물리학자였습니다. 과거 과학 커뮤니케이팅이라 하면 귀족들이 정말 많은 돈을 내고 마치 오페라를 즐기러 가는 것처럼 하나의 비싼 향후 문화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페러데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우리에게 선사해준 아주 고맙고 대단한 과학자임에는 틀림없었죠. 촛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아름답고 유려한 빛을 이용해 페러데이는 수소와 산소의 성질,
공기에서의 연소가 되는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 탄소가 무엇인지, 생명체 내에서의 호흡과 연소는 어떤 상호작용을 가지는지 실험을 통한 강연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배경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의 꿈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과학을 대했던 마이클 페러데이. 그가 우리에게 선물해준 것은 비단 그의 업적인 전자기 유도법칙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과학을 알리기 위해서 애쓴 그의 노력과 강의, 양초 한 자루의 화학서라는 저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꿔왔던 세상을 한 사람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과학퀴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와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채널 멤버십 구독을 통해 후원해주시고 있는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한국과학창의재단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영상은 SBS 특집 다큐 과학 커뮤니케이터 프로젝트와 콜라보레이션을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SBS 특집 다큐를 통해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후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을 통해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학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과학후기 채널과 함께 성장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Easy, hard, or champion? Easy. Start.